번째 시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및 목의 근육에 대해서 지난번 전체적으로 이름도 써보았고 총 개수도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넘어갔던 부위에서 저 먼저 근육의 종류. 근육의 종류는 크게 스켈레탈 머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켈레탈 머슬이 있고요. 그다음 스무스 머슬이 있죠. 스무스 머슬. 그다음에 카디악 머슬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뼈대 근육, 골격 근육, 스켈레탈 머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뼈대 근육, 골격 근육은 뼈에 부착하기 때문에 뼈대 근육이라고 하며 관절에 영향을 주어서 뼈대를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조직학적으로 가로무늬, 가로무늬입니다. 가로무늬가 보이기 때문에 가로무늬 근육, 스트리에이티드 머슬, 횡문근이라고 한다. 네, 스켈레탈 머슬. 주로 저희가 이제 배우는 것들은 스켈레탈 머슬이고요. 스무드 머슬의 경우에는 이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스켈레탈 머슬은 이름이 있고요. 스무드 머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이름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 내장 기관에 많이 사실은 들어있죠. 그리고 심장에 있는 심근은 좀 따로 분류가 돼서 카디악 머슬은 따로 분류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조직학 시간에 더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또 근육을 배울 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리진이라고 하는 거. 오리진과 인서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서션. 이제 오리진은 한국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는 곳입니다. 이는 곳. 때 일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인서션은 닿는 곳입니다. 닿는 곳. 이것을 예전에 한자로 기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닿는 곳은 정지라고 했습니다. 기시 할때 기시는 이미 보았다라는 기시감, 데자뷰 할때그 기시가 아니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시작한다는 뜻. 정지는 뭐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근육 구조의 몸쪽 프록시말 끝부분을 이는 곳이라고 하고, 먼 쪽, 디스탈 끝부분을 닿는 곳이라고 해서 정지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꼭 여기에 맞지 않는 근육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는 곳은 고정되어 있고 닿는 곳이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록시말하고 디스탈이 나옵니다. 프록시말하고 디스탈인데, 프록시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프록시말은 몸 쪽이라고 되어 있죠. 몸과 더 가까운 것, 몸의 중앙 혹은 중심에 더 가까운 곳을 프록시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탈은 먼 쪽, 거기서부터 더먼 쪽으로 됩니다. 자, 제가 형태학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프록시말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학적 치아 형태학에서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것은 인접한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프록시말에 속하는 것이 미지알이랑 디스탈이 있었습니다. 디스탈. 그런데 여기에서 해부학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프록시말은 몸에 가까운 쪽에 해당되고, 디스탈은 먼 쪽에 해당된다는, 몸통에서 먼 쪽에 해당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오리진을 시작해서 인서션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앞쪽에 요 화살표가 시작되는 부오어 화살표의 제일 시작 부위로 오리진으로 표현하고, 인서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곳은 보통 고정되어 있고, 즉, 오리진은 보통 고정입니다. 그리고 인서션은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죠. 움직이라고 써볼까요?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근육은 기본적으로 근육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머슬의 움직임은 수축으로 일어나는 거죠. 수축으로. 섬유가 짧아져서 근육이 전체가 짧아지는 것이 머슬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 특히 이제 스켈레탈 머슬의 경우에는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뼈가 근육이 짧아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게 우리 몸의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다른 얘기로 하면 오리진, 몸 쪽에 있는 부분은 가만히 있고, 몸 쪽에서 먼 쪽에 있는 어떤 파트 쪽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움직임은 사실 이 화살표의 반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게 그 길이라고 하면 좀 짧아지지 않습니까? 좀 짧아지다 보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가 이만큼 짧아져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머리의 근육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의 근육은 크게 얼굴 근육과 씹기 근육으로 나누어진다. 네, 얼굴 근육 22개랑 씹기 근육 4개를 저희가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굴 근육은 얼굴의 얕은 층에 있는 피부 근육으로 20여 가지의 근육이 있고, 네, 22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사실 얼굴 근육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죠. 포함되지 않는 거라기보다는 포함되지 않게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죠. 사람에서는 특유한 표정을 짓는 근육이어서 표정 근육, muscles of expression이라고 그럽니다. 이라고도 하며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 안면 신경이 분포한다. 자, 얼굴 신경의 밑줄을 한번 치시고, 예, 얼굴 신경은 크레니얼 너브 중에서 7번째 신경인데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얼굴 근육, 페이셜 머슬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씹기 근육은 총 4개가 있죠. 씹기 근육은 음식물을 씹는 데 관여하며 3차 신경, 트라이제미날 너브의 가지인 아렉턱 신경, 맨디블라 너브가 분포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동신경, 씹기 근육,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너베이션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축의 신호를 받아야지 수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차 신경에 가진 아래턱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신경을 가리킵니다. 3차 신경에 가진 아래턱 신경에는 운동신경 말고 감각신경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학기 때 다시 배우시게 될 테고,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머리에 있는 두부에 있는 그 근육이 얼굴 근육과 씹기 근육 두 가지인데, 얼굴 근육은 7번 얼굴 신경 페이셜 러브에서 지배를 받고, 씹기 근육 마스티케이토리 머슬은 3차 신경에 가진 아래턱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앞에서 그 스컬에 있는 여러 가지 구멍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 여러 가지 구멍 중에서 3차 신경의 아래턱 신경은 포레이먼 오베일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배우셨던 것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3차 신경은 3번이 아니죠. 그죠? 5번 신경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고 계신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얼굴 근육에 있는 학습 목표는 넘어가고요. 일반 사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근육은 피부 근육, 예, 큐테니어스 머슬로 얕은 근막, 슈퍼피셜 페시아에 속에 있고 여러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표정 근육, 머슬 소프 익스프레션이라고 한다. 두 번째, 얼굴 근육은 눈, 귀, 코, 입 주위를 싸고 있는 스핑터 머슬, 조임근과 관략근, 그리고 확대근, 딜레이터 머슬로 구성된다. 세 번째, 얼굴 근육은 일반적으로 근막이나 뼈에서 일어나서 피부로 닿는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3번. 네, 보통의 일반적인 스켈레탈 머슬은 스켈레탈 머슬의 경우에는 오리진하고 인서션이 둘 다 뼈나 혹은 뼈에 붙는 건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네, 건이라고 하면 텐던이죠. 텐던 혹은 텐던의 넓은 형태가 다른 게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얼굴 근육의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오리진은 뼈나 근막인데 비해서 움직이는 거는 피부에 스킨에 닿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지 표정을 지울 수가 있죠. 얼굴 표정이 바뀌려면 둘 다 뼈면은 바뀌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얼굴에 있는 피부에 인서션이 돼 있어야 그 부분이 어딘가로 움직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짓는 표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얼굴 근육은 몇 개의 근육이 합쳐서 집단을 이루어서 복잡하며 인체의 다른 부위의 가로무늬 근육과는 다르다. 뭐 그 정도 대충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 근육의 특징이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네, 그 서브큐테니어스 티슈 속에 있으며 근막으로 쌓여 있지 않아서 씹기 근육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 말은 씹기 근육 뒤에 나오는 네 개의 씹기 근육은 근막에 쌓여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나오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오리진은 근막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근육 자체가 근막에 쌓여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얼굴 근육 안면근은 한쪽은 근막이나 뼈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나오네요. 다른 쪽은 피부에 부착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면 피부를 당겨서 표정을 짓게 한다. 세 번째, 안면근은 이웃한 근육들이 합쳐져서 집단을 이루어 작용하며
닿는 곳, 정지의 근육 섬유들이 서로 섞여 있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게 그룹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특정한 한 머슬이 특정한 한 표정을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머슬들이 서로 혼합해서 표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얼굴 근육, 안면근은 개개의 근육이 독자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주위 근육들과 공동으로 작용한다. 다섯 번째, 얼굴 근육, 안면근은 둘째 인두기관, 세컨드 파링질 어페라투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얼굴 근육은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가 분포한다. 자, 이것은 발생학을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발생학은 조직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인두기관과 두 번째 인두기관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인두기관에서 발생하는 앞에 있는 muscles of mastication의 경우에는 3차 신경의 지배를 받고 두 번째 인두기관에서 발생하는 second pharyngeal apparatus에서 발생하는 얼굴 근육은 facial nerve의 지배를 받는다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머리 덮개, 스캘프, 어이 근육과 얼굴 근육, facial muscle에 대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가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연습장이나 아니면 그 외 노트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얼굴의 외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예, 얼굴의 모형이 좌우 정확하게 대칭이 되지 않는데 네, 이것은 제 마음이 삐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의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귀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눈도 한번 그려보는데 눈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코를 한번 그려보죠. 코를 중간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입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그 눈, 알, 아이볼이 들어있는 그 스컬에 있는 구멍을 오비트, 눈확이라고 하죠. 눈확의 윗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확의 윗부분을 그리면 예, 꼭 눈썹처럼 보이는데 그 눈확의 윗부분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근육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확의 윗부분에서 시작해서 뒤통수까지 쭉 넘어가는 긴 판상의 근육이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은 벨리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정면에서 보시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정면에서 보시는 그림에서는 앞쪽에 있는 이마 쪽에 있는 근육밖에 보이지 않죠. 그 근육의 이름은 프론탈리스 머슬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혹은 이 머슬 전체를 합쳐서 부르는 오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 중 프론탈 벨리 탈 벨리. 자, 이 벨리는 비어 벨리 할 때 쓰는 맥주 배 할 때 쓰는 그 목이랑 똑같습니다. 어이 프론탈 벨리가 되겠죠. 예, 요 머슬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뒤통수 쪽에 있는 오시피탈리스 머슬 혹은 오시피탈 벨리는 뒤에 있을 텐데. 그럼 그 사이에 연결되는 것이 있죠. 이 사이에 연결되는 것은 넓은 형태의 건입니다. 이 넓은 형태의 건을 영어로는 에포뉴로시스라고 부르죠. 에포뉴로시스라고 부르고 이 에포뉴로시스 중에서 이 에포뉴로시스의 이름은 크레니움의 위에 있다라는 뜻, 크레니움을 덮고 있다라는 뜻에서 에피크레니알 에포뉴로시스 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모상건막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갈레아, 예, 물론 라틴어인데요. 에포 뉴로티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끔 이제 이렇게 머리채를 쥐어잡고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머리채를 끄덕이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밑에서 이 갈레아 아포뉴로티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머리채를 쥐어 흔드는 맛이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죠. 자, 그 다음 이 오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은 슈퍼피셜한 부분에 있는 건데 이 슈퍼피셜한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이걸 제거를 하고 나면 예
요 오비트의 미디얼 사이드 위쪽에 보면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 이 근육은 코루게이터, 슈퍼 실리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방향이 주행이 돼서 이런 방향의 주행에 머슬이 수축을 하면은 어떤 형태의 링클 주름이 생기겠습니까? 뭐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주름이 생길 때 네, 요런 식으로 서로 수축을 하게 되니까 주름이 가로주름이 아니라 세로주름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네, 그 다음 눈으로 내려가서 눈에 있는 근육 중에서 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죠. 일종의 스핑터 머슬로서 강제로 눈을 감게 만들 수 있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 근육의 이름은 예,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올비큘라리스, 그리고 눈 주변이기 때문에 오큘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로 내려와서 코의 윗부분에 이렇게 오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 아래쪽에 이 방향으로 주행하는 거, 이거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근육인데요. 예, 물론 책에 아이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3-2에 나와 있지 않은 그림인데 이 머슬은 예, 프로세러스 머슬이 되죠. 요 머슬. 요 머슬은 프로세러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코르게이트 슈퍼실리아이. 네, 요쪽의 이거는 네,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 자, 그다음 코 등 전체를 덮고 있는, 실제로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지만 코 등을 덮고 있는 이 머슬이 있는데요. 이 머슬을 네잘리스 머슬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입 주변으로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자, 책에 따라서는 이것을 코어의 머슬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요 안쪽에서 제일 그 미디안 라인 가까운 쪽에서 붙어서 네, 입 쪽으로도 내려오고 코어의 알라 쪽에도 들어가는 이 머슬이 있습니다. 이 머슬의 이름은 전체 사람 몸에 있는 머슬 중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 머슬 자체가 긴 게 아니라 이름이 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레비 수페리오리스 알라퀴 이퀴 나지 머슬이 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때때로 줄여서도 얘기하는데요. 요 머슬의 바로 옆에 예, 인프라 오비탈 포라멘 근처에서 입 주변으로 이렇게 입의 바깥쪽 2분의 1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어요.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고 이 근육의 이름은 레비 수페리오리스라고 합니다. 자, 뒤에 알라퀴 나지만 없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과 보면 세 개의 앞에 있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이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 알라퀴 나지머스를 그냥 간단하게 알라퀴 나지머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칠 때에는 풀네임을 다 써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맥실라 쪽에서 자이고마틱 본 쪽으로 넘어가면서 입술 쪽으로 내려오는 근육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요 근육 두 개를 이렇게 계속해서 그려보면, 그리고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근육을 써보면 위에 있는 근육은 네,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근육은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가 됩니다. 자, 앞으로 전신 근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근육의 이름을 붙이는 데 있어서 근육의 이름이 똑같은데 두 개가 있을 때 메이저하고 마이너라는 이름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흉근과 소흉근처럼 펙토럴리스, 메이저, 마이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메이저하고 마이너를 붙일 때는 그 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메이저하고 마이너를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오히려 위치에 따라서 위에 있는 것을 마이너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것을 메이저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했었던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 머슬의 아래쪽에 보면 입술의 끝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양쪽 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마우스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마우스 앵글 구각이라고 부르죠. 요 부분을 들어 올리는 조금 도톰한 머슬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도톰한 머슬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머슬의 이름은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가 됩니다. 자, 이 머슬은 옆에 위에 있는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 머슬에 비해서 더 딥하게 있고요.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 머슬의 슈퍼피셜한 부분에는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술에도 똑같이 올비큘라리스 머슬이 있는데요. 입술 전체를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머슬이 있죠.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머슬이 있어서 이 머슬의 이름을 올비큘라리스 라리스 오리스. 자,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 할 때 그 나온 오리스가 오랄의 라틴어형입니다. 똑같이 올비큘라리스 다음에 오큘라이를 붙이면 눈 쪽에 되는 안륜근이 되고요. 올비큘라리스 오리스라고 하면 구륜근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뺨 쪽에 있는 근육이 있죠. 뺨 쪽에 있는 일반적인 큰 근육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도 자주 나올 텐 중요한 근육으로서 벅시네이터 머슬이 있겠습니다. 벅시네이터 머슬. 자, 요거를 별표로 표시한다고 하면 요 별표에 해당되는 머슬이 벅시네이터 머슬이죠. 이 벅시네이터 머슬의 상방 이때 말하는 상방은 천층입니다. 슈퍼피셜한 위치에 위치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위치하고 있는 머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머슬을 리조리우스 머슬이라고 부릅니다. 리조리우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레베이터랑 반대가 되는 입술 전체를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머슬들이 있습니다. 그런 머슬들이 있어서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은 네, 입술 전체를 이렇게 아래로 당겨주는 머슬로서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랑 반대가 되니까 레베이터의 반대는 디프레서죠. 디프레서라서 디프레서 레비 위치는 아래쪽이니까 인페리오리스가 들어갑니다. 인페리오리스로 들어가는 디프레서 레비 인페리오리스 머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슬의 더 아래쪽이고 바깥쪽에 이거는 슈퍼피셜 딥의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더 슈퍼피셜한 머슬인데요. 네, 요거는 고각에 들어간다고 해서 역시 디프레서로 시작되고 디프레서 고각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디프레서 앵귤리 오리스가 되겠죠. 그죠? 이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아래쪽에서부터 턱 끝으로 들어가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턱 끝으로 들어가는 근육이 있어서 이런 정도로 그릴 수 있는데 이 근육을 멘탈리스 머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은 귀 쪽인데요. 귀 쪽에서 앞쪽으로 보이는 약간의 보일 수 있는 조그마한 근육으로서 이건 귀 근육 중에서 앞쪽에 해당되는 아우리큘라리스 안테리어 머슬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술 턱 뭐 이렇게 생겼고 머리가 뒤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 네, 보통 귀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귀가 이 정도에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이제 맨디블이 있고요. 뭐 이 사람도 이제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하면 눈을 이렇게 그려주면 대충 모양이 나오고 지금 요 부분이 입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목이 연결되어 있겠죠. 자, 여기에서 그 앞에서 했었던 걸 그냥 그대로 해서 그 유사한 근육들을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비큘러리스 머슬 두 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주변에 있었던 머슬 두 개가 있죠. 네, 요거 하고 입 주변에 있었던 동그란 머슬. 네, 눈은 한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고 입은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뭐 다시 한 번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 하고 올비큘라리스 오리스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마 쪽에 있는 근육 다시 보게 되면 이마 쪽에 이렇게 근육이 있게 되고요. 넘어가다가 중간에 두 개의 벨리를 이어주는 두 개의 벨리를 이어주는 이런 아주 광대한 A4 뉴로시스가 있게 되죠. 그리고 뒤쪽 이마 쪽으로 내려가서 짧게 나오는 요런 식의 근육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오시피토 프론탈리스 텔리스 머슬의 프론탈 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뒷부분을 똑같은 오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의 오시피탈 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에피크레니알 A4 뉴로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를 중심으로 했었던 근육에 대해서 아까 앞쪽에 잠깐 나왔었는데, 귀의 근육은 총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근육 중에서 지금 먼저 그렸던 요 1번을 아우리큘라리스 큘라리스 안테리어, 2번을 아우리큘라리스 큘라리스 수피리어, 그다음 3번은 요거죠. 3번을 아우리큘라리스 포스테리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인피리어는 없습니다. 그다음 코 쪽에 있는 것 중에서 코의 가운데 있는 거,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거를 프로세러스 머슬이라고 부르고, 콧등을 지나가는 근육이 있는데, 콧등을 지나가는 근육이 옆에서 봤을 때는 투 파트로 나눠져서 근육 이름 자체는 네잘리스 머슬인데, 위에 이렇게 전체로 넘어가는 근육을 트랜스버스 파트라고 그러고, 콧방울에 들어가는 것을 알라 파트라고 부릅니다. 뒤 다시 한번 언급이 될 테고요. 그 다음 코 바로 옆에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콧방울로 약간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입 위로 들어가는 가장 미디얼 쪽에 위치해 있는 이 머슬은 이름이 가장 긴 알라이퀴 나지 머슬이 되겠고요. 그 다음 조금 레터럴로 나가서 인프라오비탈 포라멘에서부터 입술의 바깥쪽 2분의 1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머슬이 있어서 이 머슬을 레베이터 레비 수페리오리스 오리스 머슬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머슬을 들치고 나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구각 쪽으로 가는 레베이터 네 앵귤리 오리스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림에서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림에서 프론탈리스 머슬을 젖히고 그 아래쪽에 나오는 코루게이터 슈퍼실리아의 머슬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네, 더 바깥쪽으로 이제 자이고마틱 본 쪽으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이고마틱 본 쪽으로 가게 돼서 더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더 미디얼 쪽에 있는 것이 네, 요 부분이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가 되겠고요. 그다음 더 바깥쪽에 네, 위치해서 더 멀리 가는 아래쪽에 위치하기도 한요 부분을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볼 쪽에 가는 거, 볼로 해서 이렇게 뺨을 이루는 이 부분을 벅세네이터
머슬이라고 하고 이 머슬의 위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위치는 조금 바뀔 수 있는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작은 머슬이죠. 작은 머슬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예 리조리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술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머슬들이 있는데요. 이 입술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거에 더 미디알 쪽이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을 디프레서, 레비, 인피리오리스, 리스라고 하고요. 그다음 약간 바깥쪽에서 각을 잡아당겨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머슬. 이 머슬은 사실 목에 있는 얇은 천층의 머슬인 플라티즈마 머슬하고 연결이 되다시피 섞이다시피 합니다. 오리진에서. 그래서 이 머슬은 디프레서, 앵귤리, 오리스가 되는 것이죠. 책에 나와 있다시피 여기서 이제 목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머슬들, 색깔이 까만색이 돼서 죄송한데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 천층의 머슬, 이게 플라티즈마입니다. 굉장히 얇은 머슬이죠.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일단 페이셜 머슬에서는 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때때로 페이셜 머슬로 포함이 되는 책도 있습니다. 그다음 턱 쪽으로 들어가는 파이버가 있는 멘탈리스 머슬이 있죠. 멘탈리스 머슬. 예, 책에 나오는 근육 중에서 이렇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머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요 부분 역시 설명은 나오는데 레베이터, 펠페브레, 슈페리오리스라고 불리는 머슬이 있고 눈을 뜨는 데 사용되는 근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는 3-4나 3-5 그림 같은 경우는 각자 한번 공부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네. 다음으로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머리 덮개 근육에 있는 머리 덮개근 에피크레니어스 머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크레니어스 머슬은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뒤통수 이마근인 오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입니다. 이 말은 다른 근육이 더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다른 근육의 이름은 템포로파리에탈리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에 나오지 않는 좀 작고 변이가 심한 근육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뒤통수 이마 근육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 이마근 오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의 경우에는 머리 덮개뼈의 표면을 덮고 있는 모자 모양의 근육으로서 에피크레니얼 에포이뉴로시스의 앞쪽과 뒤쪽에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중에서 앞쪽에 부착하는 것이 프론탈 벨리, 이마 힘살이라고 부르는 전두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고, 이거는 프론탈리스 머슬이라고 따로 전두근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이마 힘살은 뼈에 붙지 않고 피하 조직에 밀착되어 있으며 머리 덮개 널힘줄 에포크레니얼 에포이뉴로시스에서 일어나. 자, 일어나라는 얘기는 이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마를 덮고 내려가 눈썹, 아이브라우와 코뿌리, 루트 오브 노즈 부위의 피부로 닿는다. 자, 인설션이 눈썹과 코뿌리에 있는 피부입니다. 자,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셜 머슬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죠? 예, 여기에 스켈레탈 머슬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닿는 곳이 피부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닿는 피부를 당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동맥하고 신경 작용은 간단히 읽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맥은 얕은 관자 동맥, 슈퍼피셜 템포러리 아터리의 이마가지, 프론탈 브랜치이고요. 신경은 페이셜 너브의 템포럴 브랜치가 분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간단히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작용은 자, 이 그림은 헨리 반다이크 카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원래 그레이스 어나토미,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레이 책, 그레이 해부학, 네, 그 미드,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드에 있는 그레이 어나토미하고는 철자가 다릅니다. 이 그레이의 이름도 헨리이고, 이 헨리 그레이의 책 그레이스 어나토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분도 의사신데, 이분도 이름이 헨리입니다. 헨리 반다이크 카터가 그린 옛날 그림이고, 옆에 보시면 저작권의 기호가 있는데, 오래전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실 때, 네, 이 앞쪽에 있는 프론탈 밸리가 요 부분이 되겠고요. 요만큼이 프론탈 밸리가 되겠고, 그 다음 이 위에 갈레아 아포뉴로티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에퍼크라니얼 아포뉴로시스가 되겠고, 뒤쪽 뒤통수 쪽에 여기 보면 이만큼 있는 것이 아시피탈 밸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앞에 있는 프론탈 밸리 부분의 오리진, 있는 곳이 바로 에퍼크레니얼 에포뉴로시스이고, 닿는 곳이 피부 쪽에 있는 이마와 콧등이라기보다는 코의 뿌리, 그러니까 루톰 노즈 쪽에 있는 피부에 인서션이 돼서 기호로 표시한다면 이런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썹과 코 뿌리 쪽에 있는 피부가 당겨져 올라가면서 거기에 주름이 생겨서 가로주름, 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 가로주름입니다. 그 가로주름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프론탈 밸리가 수축을 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뒤통수 임살 어시피탈 밸리, 후두복 혹은 뒤통수근 오시피탈리스 머슬을 보게 되면 뒤통수 임살은 사각형의 얇은 근육이며 뒤통수뼈 위 목덜미선 수피리어 누칼 라인, 자, 스컬 뒤쪽에 있는 후면을 공부하실 때 스컬의 뒤쪽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거기에서 뭐 요런 식으로 대충 투구처럼 그렸을 때 여기 숫자가 람다로 있고요. 그 밑에 이런 식의 하이스트 누칼 라인, 수피리어 누칼 라인, 그 다음에 미디언 누칼 라인, 그 다음에 인피리어 누클 라인이라는 라인이 있죠. 그죠? 거기에 설명하시는 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위 목덜미선 수피리어 누클 라인의 바깥쪽 2분의 1과 관자뼈 꼭지 부분인 마스토이드 파트, 자, 이쪽이 마스토이드 파트가 되겠죠. 그죠? 마스토이드 파트 쪽에서 짧은 힘줄로 일어나서 위쪽으로 올라가 머리 덮개 널 힘줄 에퍼크레니얼 에이포뉴로시스의 모상 점막으로에 닿는다. 자, 여기가 닿는 곳. 자, 그래서 이거는 시작이 오리진이 이쪽이고 인서션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예, 작용을 보시면 머리 덮개 널 힘줄을 뒤쪽으로 끌어당겨서 이마의 주름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다음 머리 덮개 널림줄 에퍼크레니얼 에포뉴로시스는 머리 덮개 피부 두피와는 밀착이 되어 있으나 머리뼈 바깥막 페리크레니움 두개 외막과는 근육 틈새에서 분리되어 있어서 머리 덮개뼈로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이 점이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그 두피와는 밀접하게 붙어 있지만 머리 위에서 이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머리 끄덩이를 잡고 이렇게 흔들 때 흔들어지는 이유,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머리가 같이 흔들 때 약간 움직인다라는 걸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본인 스스로의 머리 끄덩이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졸릴 때 느끼시겠지만 움직인다라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다음 관자마루근이라고 하는 템포로포라헤탈리스 머슬은 머리 덮개 피부 양 바깥쪽에 있는 넓고 얇은 근육으로서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 이 그림에서도 역시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 어이 머슬 자체가 매우 얇고 변이도 있으며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은데요. 아우리큘러스 안테리어 머슬과 아우리큘러스 수피리어 머슬의 사이에 위치한다. 자,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머슬 숲 2어에서 다룰 두 머슬인데, 여기서 그 위치를 보면, 네, 이게 아우리큘러스 안테리어 머슬이고, 이게 아우리큘러스 수피리어 머슬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요 사이에서, 관자 근막에서 일어나 부채처럼 펴져서 머리 덮개 너림줄 에퍼크레니얼 에포뉴로시스에 닿는다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네, 에퍼크레니얼 에포뉴로시스로 요렇게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템포로 포라이에탈
글리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작용은 머리 어깨를 평평하게 하고 관자 부분에 피부를 당기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 작용이 뚜렷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간에 넘어갔는데 오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 같은 경우는 뒤통수 동맥, 아시피털 아테리 내림가지 디센딩 브랜치와 뒤귓바퀴 동맥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아테리의 뒤통수 가지가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지금 잘 모르실 겁니다. 해부학을 공부하실 때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처음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한번 다 보시고 다시 읽어야지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의 그 머리 및 목의 그 혈관에 관해서는 5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뒤통수 동맥과 뒤귓바퀴 동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 다 분지들인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선은 그냥 살짝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경도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요. 어쨌든 얼굴신경, 자 얼굴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니얼 너브 중에 일곱 번째 너브이죠. 일곱 번째 너브의 가지인 뒷귓바퀴 신경의 뒤통수 가지가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다시 공부하셨던 것을 한 번만 더 복습을 하신다고 하면 얼굴신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페이셜 머슬의 특징이었죠. 그죠? 기본적으로 페이셜 머슬들은 얼굴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특징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관자 마루군 같은 경우는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의 안테리어 아우리큘라 브랜치와 파리에탈 브랜치가 분포를 하고 신경의 경우에는 페이셜 너브의 템포럴 브랜치가 분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머슬 숲 2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 주위에는 3개의 귓바퀴근이라고 해서 아우리클라리스 머슬들이 있는데 사람에서는 거의 퇴화돼서 자 개라든지 고양이는 귀가 잘 움직이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저희 클래스에서도 몇 분 되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퇴화돼서 실제로 귀를 움직이는 작용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세 가지 종류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개가 다 보입니다. 아우리큘라리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아우리큘라리스 안테리어라는 머슬이 앞쪽에 귀 앞쪽에 이렇게 보이고요. 아우리큘라리스 수피리어, 아우리큘라리스 포스테리어 네, 아래쪽에는 없습니다. 이 세 개의 근육들이 보이고 발달은 미약하다 사람에서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동맥은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아테리의 아우리큘라 브랜치와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의 포라이탈 브랜치가 분포를 하고 신경은 앞 귓바퀴근과 윗 귓바퀴근은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의 템포럴 브랜치가 분포를 하고 뒷 귓바퀴근은 얼굴 신경의 뒷 귓바퀴 신경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너브의 가지인 귓바퀴까지 아우리큘라 브랜치가 분포를 합니다. 작용은 앞 귓바퀴근은 귓바퀴를 앞쪽과 위쪽으로 당기고 자 이거의 모양을 보면 수축을 하면 어디로 당길지 대충 알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축을 했을 때 어떻게 당겨질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수축을 할 때 어떻게 당겨질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서는 발달이 윗귓바퀴는 귓바퀴를 약간 위로 당기고 뒷귓바퀴는 귓바퀴를 뒤로 당긴다 라고 되어 있죠. 사람에서는 발달이 미약해서 별로 작용하지 않지만 포유동물에서는 귀를 움직이는 근육으로 발달이 잘 되어 있다. 이 정도 알고 주위의 근육, 사실 머슬스 오브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눈의 머슬이라고 하기보다는 눈 주위의 근육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눈 주위에 있는 근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눈둘레근이라고 하는 올비큘라리스 올클라이 머슬, 안륜근이고요. 그 다음 눈썹주름근이라고 해서 추미근이라고 불리는 코루게이터 슈퍼실리아이 머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윗 눈꺼풀 올림근이라고 해서 레베이터 팔페브레 수피리오리스 머슬인데 이 머슬부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달려있는 머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예, 눈둘레근은 넓고 평평한 난원형의 머슬로서 눈을 감게 하는 유일하다는 겁니다. 유일한 근육입니다. 네, 눈둘레근은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눈확 부분과 눈꺼풀 부분과 눈물 주머니 부분. 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네, 그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의 세 가지 파트 해서 1번
무슨 파트죠? 1번은 오비탈 파트, 누락 파트, 누락 부분, 안와부 두 번째, 그 다음에 펠페브랄 파트, 펠페브랄 파트라고 해서 눈꺼풀 부분, 안검부 세 번째, 눈물 주머니 부분이라고 해서 라크리말 파트. 한자로 하면 눈앙부의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소보타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upper eyelid, eyelid가 눈꺼풀을 eyelid라고 그러죠. eyelid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보면은 눈확 부분이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오비탈 파트. 그다음에 눈꺼풀을 보고 부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펄페브랄 파트, 그리고 레크리말 파트는 여기 있는 여기 작은 부분, 여기서부터 있는 요런 부분만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 레크리말 포션은 레크리말 파트는 레크리말 색의 뒷부분, 여기가 뒷부분에 더 안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책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눈확 부분은 두꺼우며 눈확의 모서리, 오비탈 마진의 안쪽 모서리와 윗턱뼈의 이마돌기, 프론탈본의 전두돌기 및 안쪽 눈꺼풀인데인 미디얼 펠페브랄 리가멘트에서 일어나서 눈꺼풀 아이리드의 위와 아래를 지나서 바깥쪽으로 가서 눈확의 모서리, 오비탈 마진의 안와연 부위에 있는 근육과 섞이거나 피부에 넓게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죠. 펠페브랄 파트는 눈꺼풀 부분은 얇고 안쪽 눈꺼풀인데 미디얼 펠페브랄 리가먼트와 이 인대의 위아래 부위에서 뼈에서 일어나는 눈꺼풀 아이리드의 피하 조직을 가로질러 퍼지면서 윗 눈꺼풀인 어퍼 아이리드와 아래 눈꺼풀인 로어 아이리드의 벽을 형성한 후에 바깥쪽으로 가서 바깥쪽 눈꺼풀 솔기인 레터럴 펠페브랄 레이프에 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눈물 주머니 부분은 눈물뼈의 뒷눈물 능선 포스테리어 레크리멀 크레스트에서 일어나서 레크리멀 색의 뒤를 지난 다음에 윗 눈꺼풀 부위와 아래 눈꺼풀 부위의 눈꺼풀판 타젤 플레이트로 닿는다라고 해서 가장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설명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림 3-6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셨을 때 거기서 안화를 그리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눈을 그리고 나면은요, 눈 그리고 나면 사실 여기에 프론탈 본위 이렇게 있고, 네, 이게 프론탈 본이죠. 이게 프론탈 본. 프론탈 본이고, 그 다음에 코뼈가 있죠. 코뼈. 코뼈가 있는데, 코뼈 네절 본은 굉장히 작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뼈 옆에 보면은, 맥실라, 여기 이제 앞쪽에 엔테리어 네절 어퍼처가 있죠. 엔테리어 네절 어퍼처. 그래서 네절 어퍼처가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 보면, 네. 너무 왼쪽으로 그렸는데요. 여기가 맥실라가 되겠고, 이게 자이고마틱 본이 되겠죠. 자이고마틱 본이 되겠고, 이게 네이젤 본이 돼서, 요 부분은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은,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가 되죠. 프론탈 프로세스. 동일하게 자이고마틱 본에서도 여기는 프론탈 프로세스입니다. 프론탈 프로세스. 어쨌든, 이 안에 눈꺼풀이 있게 되는 건데요. 눈꺼풀은, 전체 눈의 안와를 다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정도에 이렇게 덮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타잘 플레이트, 타잘 플레이트라고 부르고 혹은 타지라고 부릅니다. 타지라고 부르는데 위에 있는 거를 당연히 어퍼 타잘 플레이트라고 부르겠고 혹은 수피리어 타잘 플레이트, 이게 로월 타잘 플레이트 혹은 인피리어 타잘 플레이트가 되겠죠. 그죠? 이 타잘 플레이트를 양쪽 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 구조물이 양쪽에 있는 리가먼트가 달려 있는데 이 리가먼트를 안쪽 편에 있는 거를 당연히 미디얼이라고 그러겠죠. 미디얼 펠페브럴 리가먼트라고 하고 바깥쪽 부분에 있는 것을 레터럴 펠페브럴 리가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잘 플레이트하고 바깥쪽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표시하지 않은 요 부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오비탈 셉툼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자, 요걸 기준으로 네, 요 안쪽에 들어있는 것들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펠페블 파트, 바깥쪽에 들어있는 부분이 오비탈 파트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설명에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안쪽 눈꺼풀인데 미디얼 펠페브랄 리거멘트는 길이가 4 내지 5mm이고 코와 안쪽 눈 구석 미디얼 앵글 오브 아이 내안각 뭐 이런 쪽이죠. 그죠? 이런 쪽 사이에 있으면서 눈화학의 안쪽 모서리에 해당하는 위턱뼈의 이마돌기 자 프론탈 프로세스 여기잖아요. 그죠? 프론탈 프로세스에 붙어 있으며 타잘 플레이트 안검판으로 이어지는 위아래 타잘 플레이트로 연결되는 인대이다. 그다음 바깥쪽 눈꺼풀인데 레터럴 팔페브랄 리거멘트는 이쪽에 있는 건데 눈화학의 바깥 모서리에 해당되는 광대뼈의 이마돌기 자 이건 자이고마틱 본의 이마돌기가 여기라고 했었죠 그죠 프론탈 프로세스에 붙어 있고 바깥 눈꺼풀 연골 레터럴 펠페브랄 커미셔 해서 외측 안검 교련 외측 안검 교련 얼 눈화학 안화의 바깥벽에 연결하는 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터럴 펠페브랄 레페 외측 안검 봉선은 바깥쪽 눈꺼풀 솔기라고 부르고 안쪽 눈꺼풀 인대보다는 약한 구조물로서 레터럴 앵글 오브 아이에 있는 올비큘라리스 올큘라이 머슬과 섞이면서 형성이 되는데 광대뼈의 이마돌기의 모서리에 붙어있고 레터럴 펠페브랄 커미셔 바깥쪽 눈꺼풀 연결의 안쪽을 지난 후에 두 조각으로 나눠서 위쪽 눈꺼풀판과 아래쪽 눈꺼풀판 타잘 플레이트의 모서리에 붙는다 자 아까 위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바깥쪽 눈꺼풀 연골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커미션은 연골이 아니고 연결입니다 연결로 읽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눈화과 로막이라고 해서 오비탈 셉툼은 눈꺼풀판과 눈화학 모서리 사이에 있는 페리오스티움 사이에 있는 약한 막이다. 자, 이거 자체가 페리오스티움은 아니에요. 그리고 눈화학의 모서리에 있는 뼈막, 그러니까 눈화학 자체가 뼈니까 그거의 페리오스티움에 붙어있는 약한 막이죠. 그러니까 타잘 플레이트랑 눈화학 사이에를 연결해주는 얇은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란색 부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책에 나와 있는 올비큘라리스 올큘라이의 동맥은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의 프론탈 브랜치나 혹은 자이고마틱 브랜치 혹은 얼굴 동맥 페이셜 아테리의 눈 구석 동맥 앵귤라 아테리 동맥이 분포한다. 자, 보통 신경가지의 경우에는 지배하는 머슬 그러니까 한 머슬에서 지배하는 신경가지가 익스클루시브한 경우가 꽤 있지만 동맥 같은 경우는 콜레트럴 서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 퍼지기 때문에 특정 하나로 꼭 지정이 안 되고 그냥 리저널하게 약간 넓게 생각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올비큘라리스 올큘라이 같은 머슬은 좀 큰 머슬이기 때문에 넓은 머슬이기 때문에 지배하는 그 자잘한 가지의 이름까지 생각한다면 역시 신경도 두 가지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의 관자 가지와 광대 가지가 분포한다 해서 템포럴 브랜치와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분포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눈썹 주름근 코루게이트 슈퍼실리아의 머슬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눈썹 주름근은 여기 그림 위에 나와 있는 일본에서 만든 바디파스 3D 그림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양쪽에 이 근육이고요. 이 근육은 당연히 여기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겠지만 버티컬한 링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작고 추체 모양, 추체 모양이라는 것은 피라미드 모양이라는 거고요. 뒤통수 이막은 오시피토 프론탈리스의 이마 힘줄과 눈 둘레근의 밑에 위치한다. 더 딥하게 위치해 있는 딥 머슬입니다. 딥 머슬이고 이마뼈의 눈썹 활 슈퍼실리아리 아치의 안쪽 끝에서 일어나서 눈썹의 안쪽 절반 부위 피부로 닿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작용을 먼저 보시면 눈썹 주름금은 이마의 수직 주름 버티컬 링크를 짓게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형태를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동맥은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의 프론탈 브랜치 혹은 자이고마틱 코 오비탈 아테리의 자이고마틱 코 오비탈 아테리가 분포를 하고요. 신경은 페이셜 너브의 템포럴 브랜치가 분포를 합니다.